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십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서 비트코인 역시 같이 갑니다. 41,335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 성공적으로다가 V자 반등을 이끌고 있는 비트코인. 그 뒤를 따라서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아주 그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숏을 때리고 있던 사람들의 뚝배기가 날아가면서 2시간 만에 1,600만 달러어치 숏 포지션이 청산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숏이든 롱이든 들어갈 거면 일찍 들어가야지 뒤늦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는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호주 최초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첫 거래 날짜는 다가오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상장이 되어 있는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출시되게 될 ETF는 현물 기반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매체에서는 비트코인 호주 ETF로 최대 10억 달러가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착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바네크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미국 내에서 현물 ETF 승인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어제는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근데 바네크 CEO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얘네들이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SEC겠죠. 바네크의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인질 구출을 해야죠. 암살자를 SEC로 보내가지고 게리 겐슬러의 모가지를 딸수 있다라면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1년 이상 쉬고 있는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방 압력이 낮아지며 장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존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니까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막 던지고 있죠. 자, 유명 비트코인 트위터 계정인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최근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고래 입에 던져주지 말라. 고래들이 이 개미들을 털어가지고 비트코인을 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털리고 있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고래 비트코인을 모아가지고 개미들이 던진 비트코인을 모아가지고 꿀꺽 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킨 비트코인 1000개를 코인베이스에서 다시 비트코인 3위 고래가 자신의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하죠. 개미들 털어가지고 배를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 3위 고래. 자, 이 3위 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열심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분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했었던 마이클 반 데 포페. 비트코인 4시간 분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단기적으로다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43,500달러에서 44,000달러대 저항을 리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44,000달러대까지 일단 간다라는 것인데, 자,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도 똑같은 예측을 남겼었죠. 일단 44,000달러까지는 가게 될수 있을 것이다. 일단 힘을 내주고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더 J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이 봐라. 개미들을 어떤 식으로 터느냐. 긴 꼬리를 남기면서 사람들을 털어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털었을 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시 레이저 분석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떡락을 연출한 후에 비트코인은 30%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었다. 이번에도 꼬리를 남기면서 털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48,000달러 근방까지는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야 될것 같은데요. 자, 테디 분석가.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 세력이 힘이 더 세다. 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렇게 쉽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켜줬을 때마다 이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봉 기준 가장 중요한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자, 불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50 EMA 그리고 21 EMA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둘이 지금 같은 비스무리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격대는 43,301달러에 있다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중요한 이평을 뚫고 올라갔었으나 그 위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비트코인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다면 이 자리가 저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뚫고 이번에야말로 안착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가격 구간대 43,301달러, 비트코인이 부디 해당 가격대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라고 하는데요. 전체 시총 차트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다, 알트코인 상승 가지야 라고 비트코인 상승 분석을 주로 올리는 비트코인 퓨얼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분위기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태국 에너지 기업 중에 걸프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낸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조만간에 합작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 9,558억 원 상당의 BNB를 소각시켰고,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의 CEO는 자, 우리 BNB 역시 디플레이셔너리, 숫자가 줄어드는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조만간에 BNB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오스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설립자가 이번에 트러스트 프로젝트를 공식 출시하게 되면서 조만간에 EVM이라는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이오스 디파이를 발전시키고 생태계를 더욱더 다양화시키며 EMF의 운영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오스 네트워크 토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지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때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렸었던, 자칭이었었죠. 자칭 이더리움 킬러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잊혀진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국내도 이오스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샌드박스, 암호화폐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그 이름입니다.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를 샌드박스는 4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번에 4억 달러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 라운드를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샌드박스 가격 상승에 좀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버드와이저 역시 NFT 및 메타버스 관련된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한번 취해봐라 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만화라든지 샌드박스, 그 외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여러분들께 가져다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살짝 쿵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블록파이 임원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상위 50대 헤지펀드의 무려 80%가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추가로 밀려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슬금슬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지 않으셨었던 분들도 준비를 하고, 기존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더욱더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시장 동향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IMF 고위급이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제재 회피로 암호화폐가 활용된 사례는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 좀 그만 괴롭혀, 이 자식들아. 마지막으로는 국내 뉴스. 지난 5년간 국내 암호화폐 관련된 형사 판결이 5천여 건이 되었었는데, 사기 범죄가 여기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몇년 전이었었던가 범죄 통계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율이 멕시코, 이 남미 국가보다도 높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고 나서 충격에 휩싸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사기를 왜 이렇게 많이 치나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남의 눈에서 눈물 빼면은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잔악계나 사기꾼 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가지야! 도움되셨다면 생일 선물로 오늘 꽝고 봐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